오늘 4라운드 경기 분위기가 다른 양 팀이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의 도전을 향한 열정, 2021 K3리그 4라운드 부산교통공사 축구단과 창원시청 축구단입니다. 캡틴 양준 올렸고요. 날카롭게 올려줬습니다. 뒤쪽으로 흘렀고 넘어졌습니다. 여기서 아 지금은 아니거든요. 네. 지금 느린 장면 보시죠. 지금 이 킥이 굉장히 날카로웠고요. 이 장면에서 손에 맞는 장면. 공 앞에 양준모와 박경익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올렸고요. 양준모 프리킥! 양준모와 박경익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올렸고요. 양준모 프리킥! 오! 살짝 벗어납니다. 양준모의 날카로운 프리킥. 본인들이 공격을 하다가 볼을 빼앗겼을 때 이때 수비가 잘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승민 앞서 날카로운 돌파 보여줬습니다. 자, 좋아요. 헤더! 살짝 벗어났습니다. 잘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승민 앞서 날카로운 돌파 보여줬습니다. 자, 좋아요. 헤더! 박경익 패스 연결. 터치가 약간 길었는데 풀어 나왔습니다. 이현성 슛! 막아냈습니다. 아 이현성 선수가 오늘 살아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연결 터치가 약간 길었는데 풀어 나왔습니다. 이현성 슛! 막아냈습니다. 박스 안쪽 돌아서면서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됐죠? 일단 수비가 잘 풀어 나왔습니다. 아, 돌아섰습니다. 김동섭. 김동섭 안쪽으로 찍어줬습니다. 박스 안쪽 슛! 골! 돌아섰습니다. 김동섭. 김동섭 저... 안쪽으로 찍어줬습니다. 박스 안쪽 슛! 골대! 그렇죠. 야, 이 골대가 자 있어요. 중간 박스 안쪽 슛! 막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최용호 흔들면서 최용호 접어놨습니다. 최용호 하지만 볼을 뺏겼어요. 자, 아직 있어요.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올려줬습니다. 좋아요. 살짝 벗어났습니다. 부산교통공사 하지만 볼을 뺏겼어요. 아직 있어요.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올려줬습니다. 좋아요. 했어요. 살짝 벗어났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하지만 수비가 공간을 막아서 반대편 비었거든요. 오른쪽 전환해줬어요. 공간 넓습니다. 슛! 그대로 슛. 선방. 지금 손재혁 골키퍼의 선방입니다. 선방에서 반대편 비었거든요. 오른쪽 전환해줬어요. 공간 넓습니다. 슛! 그대로 슛. 선방. 지금 손재혁 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쪽 측면 올려줬습니다. 뒤쪽 그대로 흘렸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공격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렸어요. 패스 잡아냅니다. 굉장히 넓게 쓰는 팀인데 자 일단은 볼게요. 벗어납니다. 네 왼쪽 측면 됐어요. 연결 됐어요. 여기서 열어줬습니다. 그대로 슛 막아냅니다. 손재영의 선방. 아 지금은 교체로 들어온 또 박한준 선수의 좋은 됐어요. 연결 됐어요. 여기서 열어줬습니다. 그대로 슛! 막아냅니다. 패스 미스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은 임예담 패스 올려놓고 떨궈줬고 있어요. 양준모 슛! 골! 선제골 기록합니다. 창원시청 축구단 주인공은 주장 양준모. 야 지금은 창원 팀 모두 패스 미스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연결이 됐습니다. 지금은 임예담 패스 올려놓고 떨궈줬고 있어요. 양준모 슛! 골! 선제골 기록합니다. 창원시청 축구단 주인공은 주장 양준모. 야 지금은 창원시청의 공격 템포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측면에서 좋은 크로스가 올라온 것을 떨궈줬는데 이것이 떼굴떼굴 굴러가서 양준모 발 앞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왼쪽에서 코너킥 창원시청. 자 올렸고요. 낮게 올려줬습니다. 올렸어요. 오른쪽. 좋은 패스 나왔어요.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넣고 임예담 박스 안쪽. 지금 창원시청의 패스. 양준모 선수와 임예담 선수 나이 차이가 자 일단은 볼게요. 발 맞았고 임예담 안쪽. 굴절. 최영호 박스 안쪽 가슴 트래핑. 최영호 우당탕탕 했는데 양준모. 자 여기서 되나요? 말아요. 양준모 치고 달립니다. 되나요? 하지만 마지막에 왼쪽으로 투입 가슴 트래핑 안쪽 최영호 쪽 떨궈놓고 돌아서고 최영호 슛 막아냅니다. 이기고 있다가 역전당한 기억이 있거든요. 네. 창원은 막아내야겠습니다. 바람이 오 지금 도미노예요. 도미노예요. 네.
지금 또 넘어졌어요. 네, 바람이 굉장히 강한 구덕궁 경기장입니다. 네, 지금 K3 리그에서 그냥 리그가 됐습니다. 네, 구덕 경기장. 네, 저거 이 스폰서십 옆에 있거든요. 저건 넘어지면 안 돼요. 네. 제가 웃음이 터졌는데 네. 이 도미노예요. 네,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는 부산 구덕 운동장입니다. 자, 하지만 리그는 계속되죠. 리그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해야죠. 안쪽으로 길게 붙입니다. 박산 쪼 선수들이에요. 네. 자, 부산교통공사는 뒤에서 중원에서 안 풀렸기 때문에 그냥 리그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해야죠. 안쪽으로 길게 붙입니다. 박산 쪼 선수들. 계속되죠. 리그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해야죠. 안쪽으로 길게 붙입니다. 박산 쪼 선수들. 네. 이런 중계 했었던 좋은 재밌는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그렇습니다. 후반전 추가 시간은 5분이 주어졌습니다. 아, 저 광고판이 넘어졌기 때문에 정말 이 경기력만 본다면 K3 리그인지 K리그인지 K2 리그인지 모릅니다. 모릅니다. 자, 일단은 시간은 충분히 주어졌고요. 5분이면 아, 다시 세웠습니다. 다시 세웠어요. 자, 세우고 있거든요. 네. 아, 네. 카메라맨도 저기서 집중적으로 잡아주네요. 네. 교통공사가 부산교통공사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통공사가 하나가 아니거든요. 부산교통공사 과연 이 흐름을 살릴 수 있을지. 자, 부산교통공사에 넘어진 광고판에 세운 것처럼 네, 올라갔습니다. 자, 연속 이가고! 아, 제가 이 부산교통공사 막판에 연속된 슈팅이 나오고 있어요. 그냥 저렇게 전방으로 강하게 떨궈놓고 세컨볼 싸움을 통해서 슈팅을 가져가는 패턴은 시청은 계속해서 수비 진영에서 길게 걷어내고 있고요. 자, 아직도 2분 30초 남았거든요. 네. 수비 헤딩 높게 떴습니다. 중앙에서 자, 여기서 박스 안쪽 크로스 수비 막고 굴절 6탄 방어 창원시청 수비 진영에서 길게 걷어내고 있고요. 자, 아직도 2분 30초 남았거든요. 네. 수비 헤딩 높게 떴습니다. 중앙에서 자, 여기서 박스 안쪽 크로스 수비 막고 굴절 6탄 방어 그렇죠. 할 거면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한 번에 붙였습니다. 아, 떨어뜨려줬어요. 박사죠. 야! 벗어납니다. 자, 오늘 부산교통공사 93분 쪽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도 떨궈놨고요. 이 찬스에서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붙이죠. 한 번에 길게 붙였습니다. 여기서 최영우 됐어요. 최영우 서면서 일어났고요. 한쪽 자, 여기서 떨어집니다. 최영우 골!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붙이죠. 한 번에 길게 붙였습니다. 여기서 최영우 됐어요. 최영우 서면서 일어났고요. 한쪽 자, 여기서 떨어집니다. 최영우 골! 동점골! 경기 종료 직전 결국에는 최영우가 동점을 만듭니다. 최영우가 득점을 하자마자 정확하게 95분 00초가 됐거든요. 네.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산교통공사는 안 되면은 붙여놓고 싸워야 된다. 야, 양팀 정말 어영부영 본인의 약간 좋은 밸런싱을 활용한 드리블이 나오면서 슈팅 어영부영 슈팅 때렸지만 들어갔잖아요. 네. 이거예요. 아, 이렇게 최용우의 득점을 마지막으로 양팀의 4라운드 경기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는 1대1. 양팀 무승부를 가져갑니다. 야, 두 팀 제가 구해냅니다. 네, 지금 이 장면 여기서 넘어졌다가 벌떡 일어나 그리고 이게 벌떡. 야, 이거는 사실 아무도 예측 못했을 거예요. 여기서 넘어지면서 패스를 연결한 저 선수도 아, 이렇게 굉장히 치열했던 양팀의 4라운드 경기 부산교통공사 축구단과 창원시청 축구단의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정말 열정적으로 선수들이 뛰어줬고요. 아, 이렇게 양팀의 경기 1대1로 종료됐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에는 황병철 해설, 저는 캐스터 이승준이었습니다.